우선 쿠마는 한산편 당시 잠깐 비춰줬던 칠무의 N 해군 협동회의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루피가 갓 1억을 찍었을 당시 도플라밍고의 3억 4천만 베리에 쿠마 2억 9,600만 베리라는 현상금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요. 쿠마의 본격적인 등장은 다들 알다시피 스릴러 바크편 모리아 리타이어 된 직후였습니다. 여기서 우루수수쿠로 일진모자 일당을 섬과 함께 초토화시켜버린다만 이 장면이 쿠마를 고평가할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. 일단은 4분기에서 애들 다 널려버렸다는 것만 해도 일단은 검증 받았잖아. 왜 그런 거지? 이게 쿠마가 도피, 그러니까 항상 칠무에서 도플라밍고가 조금 약간 주도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도피를 세게 쳐준 거지. 도피가 쿠마보다 세다는 게 없어.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미호크는 당연히 제일 셀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고 샹크스랑 비볐다는 것 때문에. 근데 이게 도피가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다가 약간 좀 약간 활발한 성격이라고 해서 더 세다는 거는, 예. 쿠마는 여러분들 웬만한 칠무 애들도 약간 대교장을 약간 좀 막대하는 건 있긴 있지만은 쿠마는 보여준 게 있고 샤봉디에서도 약간 레일리랑 약간 좀 담합? 쇼부? 약간 좀 약간 둘이 약간 좀 대화하는 장면 키자루가 쿠마한테 약간 좀 어? 그러는 장면도 나왔기 때문에 좆밥이라고 보기에는 확실히 힘들어요. 예. 쿠마로는 못 잡지. 물론 이 장면이 칠무에로서 쿠마의 어마무시한 강함을 보여준 장면이면 틀림없으나 누구와 비교해서 이 정도다의 강함이다. 명확하게는 누구누구급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. 시시손손 저걸로는 안 돼. 저걸로는 쿠마 안 되죠. 과연 무서움이라는 단어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인지가 의문입니다. 설령 쿠마가 이안코보다 강하다고 한들 무서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상 둘의 실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간혹 몇몇 분들이 이안코브가 쿠마의 실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술이나 허세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쿠마와 이안코브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. 근데 여기서도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이안코브도 이게 여러분 조밥이 아니야. 맷집 부분에서는 검증이 됐어. 아카이노한테 면상으로 그 요감 주먹 맞았는데 에이스 한방 컷 났죠. 면상으로 데미지 받아냈기 때문에 이완코브 저평가하는 거는 분명히 실례야. 면상으로 데미지 받아냈기 때문에 예, 존나 세요. 존나 셉니다. 검증됐어요. 이완코브를 저평가 이완코브 같은 경우는 아카이누도 이름을 알 정도의 약간 그런 고수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추측하기로서는 지금 칠무회 중에서는 미호크가 원탑이라고 보기에도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무리감이 있고 확실한 거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칠무회에서는 뭐 미호크가 세긴 하겠지만은 위블쿠마가 있기 때문에 위블쿠마 내가 위블이 좀 더 세지 않을까? 도피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다. 위블은 약간 미친놈 소리 듣고 있기 때문에 미호크랑 미우코보다 좀 약하거나 약간 같거나 이게 맞아. 쿠마 그 다음에 도피 쿠마 비슷하거나 비슷하려나 이건 되려나. 이 정도로 볼게요. 예. 과연 아카이는 흰수염에게 진 것인가. 이건 말씀드리지만은 1대1로 떴고 뭐 과거의 체력과 이런거 따지면은 당연히 무조건 흰수염이 이기겠지만은 정상결전 당시만 봤을 때는 근데 그건 있어. 흰수염의 체력을 흰수염이 누구랑 붙었는지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. 이거는 내가 연구원 같은 거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정상결전은 내가 200번 봤다 군대 때만. 브이에스에 썼던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존 자이언트 주조 전투력 측정기 그리고 또 한 명 있는데 거인 갑자기 아니 존 자이언트 말고 거인 한 명 더 있는데 갑자기 흰수염한테 개겨 어떤 새끼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나 마실 거 좀만 갖다 줘라
아니 이게 아 아 론즈 주죠. 어. 갑자기 흰수염에게 들이댐 걸림. 필름 Z에서도 나오죠? 예. 네. 아 뜬금없이 갑자기 개김. 갑. 어. 지가 덩치 크다고 해서 어 아니 갑자기. 어 갑자기 개김. 그리고 뭐 있었냐? 흰수염한테 일단 스쿼드. 킴킬 보겜이 대상 두번 받았을 때 대상 좀 아예 네 저 KT 부상 네 아 그 원피스에 그걸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무장색 패기를 만약에 그 당시 설정이 무장색 패기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었을 때여서 근데 지금이라면은 흰수염이 스쿼드에 약간 그런 걸 짐작했을 때 이를 썼다면 스쿼드 칼이 안 들어갔겠지. 어 스쿼드 칼이 안 들어갔겠지만은 어차피 팀킬이죠. 근데 스쿼드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죠? 아카이누가 협박했던 거. 니들 뭐 진짜 뭐 흰수염을 니가 찌르면은 니네 하나 해줬단 만큼은 내가 놔주겠다. 어우 좆됐죠 말아. 어 갓카이누에게 아카이누가 일부러 흔들흔들면서 일부러 이렇게 썼어 알면서 그래. 아이씨. 인정하자 흰수염이. 야 솔직히 건 야 이거 봐봐 동호야 솔직히 이건 맞잖아. 히자루가 흰수염이 히자루 못 넣었잖아. 네 흰수염이 히자루 데미지 못 넣었어. 히자루가 흰수염한테 넣었잖아 팔뚝이랑. 아니 데미지 못 넣었어 이거는. 아 이건 인정해. 아 히자루 못 때렸어요 이거. 맞는 말이에요. 데미지 못 넣었어. 데미지 못 넣었다니까? 칼질 했는데 씹었잖아. 아. 칼질 했는데 씹었잖아요. 아. 그리고 뭐지? 어. 원거리들만 쓰긴 썼죠. 근데 뭐 아카이누는 뭐. 이게 중점이 이 글에 대해서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인데 아카이누한테. 야, 동호 앉아봐. 예? 아카이누랑 싸웠으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? 1대1로. 만약에. 누가요? 1대1로 그냥 풀. 그 정상 결전에서의 컨디션으로 따졌을 때 정상 결전에서의 컨디션이요? 아니면 정상 결전에서 컨디션으로 아카이누랑 싸웠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그러니까 그것도 시점이 중요하죠.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둘이 1대1 떴으면 흰수염이 이겼을 것 같아? 이기진 않고 그냥 비등비등하게 갔을 것 같은데 둘 다 그냥 치고받고 존나 했겠지? 그냥 흰수염 상대 몸 상태 자체가 이미 그냥 아파서 완전 체력적으로 별로 안 좋은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뭐 중간에 칼도 맞고 막 데미지가 많이 쌓였잖아요. 이분은 일단 연구구를 좀 보면서 팩트를 봅시다.
내가 보기에는 둘이 삐까 쳤을 것 같은데, 왜냐하면은 아카이누도 흰수염이랑 싸우기 전에, 여러분들 흰수염이랑 싸우고 난 후 이게 싸웠다 붙었다 싸웠다 붙었다 했단 말이야. 아카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들어줘야 돼. 잔당들 싹 다 처리해, 싹 다 쳐냈어. 인정해줘야 돼. 어? 흰수염이랑 싸웠다 붙었다 싸웠다 붙었다도 했었고, 잔당들 존나 싸웠어요 진짜. 어, 잔당들 일단 잔당들 처리했죠. 유성화산 날려댔죠. 어? 아 진짜 바빴어. 제일 바빴어요 진짜. 이게 정상결전에서는 조금 흰수염도 잔당 처리는 하긴 했었죠. 어, 뭐 내가 보기에는 1대1로 떴으면은 정상결전 그 자체에서 떴으면은 일단 이번에 그걸 보죠. 뭐 누가 이겼냐. 아카이누랑 에이스랑 싸우고 있었죠. 버리고 길 되게 길게 쓰셨네요. 두 명과 대치하게 되는데 두 명과 대치하는 도중에 또 기습을 받게 되는 아카이누. 여러분 보십시오, 이게 승부입니까? 맨 처음 승부는 에이스와 결혼 것이고 당당하게 승리하여 죽이는 찰나에 마르코와 비슷하게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. 한마디로 이건 에이스와 1대3의 3명이 끼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애초에 흰수염과 1대1이 아니었어요. 아 이분도 해군충이긴 하네요. 보니까 중간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비꼬는 것 같은데요? 서황층들 반박 못하고 통탄에 반대질 보소. 반대가 12개네요. 여기가 그렇게, 네, 팩트가 맞긴 맞죠. 근데 좀, 내 말도 그거야.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똑같은 게, 많이 좀 싸웠었죠. 어, 많이 좀 싸웠었고.